라면 먹을래? 저는 지금 라면 끊은 지 꽤 됐습니다. 네, 라면 먹고 싶어요, 저는. 제가 매운 라면을 정말 좋아했는데요. 끊은 지 4년이 됐습니다. 라면은 먹지 않습니다. 아, 대신에, 곤약면으로 이렇게 가끔씩 먹고 싶으면, 완전히 탄수화물을 끊은 건 아닌데, 밀가루는 이제 거의 안 먹어요. 끊었어요. 쌀도 웬만하면 잘 안 먹고, 좋은 탄수화물만, 소량으로 먹습니다. 다행인 건 제가 고기랑 야채를 좋아해서 다행이죠. 다이어트 때문도 있고, 제가 몸을 쓰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운동을 하면서 그 탄수화물이나 이런, 그러니까 식단 관리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식단 관리를 안 하면 많이 다치더라고요. 그거를 제가 마지막 그 다레언인 전이죠. 다레언인 전에 뭐 했지? 저런 총잡이었나? 모르겠어. 내가 뭘 했지? 나 다레언인 전에 뭐 했죠? 자, 여러분들 정답을. 하나, 둘. 감선비였어요? 밤선비였다고요? 밤을 걷는 선비였다고? 찾아본다? 나 지금 저 찾아볼 수 있지롱. 내가 내 작품을 찾아봐야 되나? 이렇게? 이준기 필모그래피 작품활동 밤을 걷는 선비 맞네. Congratulations. 와, 나 진짜 밤을 걷는 선비구나. 사극을 되게 많이 했네. 나 왜 이렇게 사극을 많이, 다 사극이야, 뭐가. 아, 네, 아무튼. 그래요, 암을 걷는 선비. 그러니까 제가 이게, 많이 다쳤어요. 그래서 달의 연인 때 제가 거의 십몇 킬로를 감량을 했잖아요. 밤을 걷는 선비가 끝나고 제가 그때 햄스트링이 오른쪽 왼쪽이 다 터지고 정말로 막 이게 허리 쪽도 많이 나가고 이제 목 쪽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제가 막 보통 이제 그때 제가 코뼈도 부러졌었죠. 그러니까 액션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타박상이나 뭐 뼈가 다친다거나 관절이 다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합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 몸을 관리 안 하니까 저의 이 마음이 갖고 있는 스피드나 이 그 범위를 넘어서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다쳐요. 많이 다쳐요. 그래서 몸의 무게도 줄이고 좀 더 날렵하게 그래서 새롭게 좀 시스템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다짐을 했죠.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햄버거, 피자 이런 거 엄청 좋아했고요. 정말 뭐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막 김밥 먹고 밥버거 이런 거 좋아하고 피자 뭐 빵류 너무 좋아했고요. 뭐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옛날 팬분들이 현장에 오시면 막 그런 것들 많이 또 사가지고 오시고 하셨어요. 그런 것들이 시초였어요. 그때부터 시작해서 달의 연인 때 정말 완벽하게 시작을 했고 네, 그때부터 유지를 하자 해보니까 몸이 너무 날렵해지고 뭐 이렇게 외모도 좋아지지만 제가 좋아하는 액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부상도 상당히 줄어들고 예전에는 제가 원하는 발차기 각을 만들려고 하면 발차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.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허벅지 뒤쪽 근육 아시나? 햄스트링이라고? 보통 축구 선수분들이 많이 다치시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제 몸을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제 과욕으로 계속 큰 각을 그리다 빠르고 크게 각을 그리다 보면 그게 터져버려요. 이제 나중에 못 이겨요. 그래서 하나씩 끊어져 버려서 제가 거의 한 20몇 프로까지 소실된 적이 있어요. 소실? 아니, 그러니까 터졌어요. 그래서 작품 때마다 터지는 거예요. 햄스트링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축구선수분들이 다니시는 그 재활센터 가가지고 작품 끝나면 맨날 밟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부상을 줄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단 관리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 긴 시간 밤을 걷는 선비 다혜연인
크리미널 마인드, 무법도상, 악의 꽃까지 총 4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. 네. 근데 또 쪄요. 이렇게 돼도 그냥 안 먹는다고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 식단으로도 운동 조금 안 하면 지금 얼굴 살이 붙었잖아요.